기본 작업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 불러오시고요. 여러분의 교재에 수록된 CD를 설치하시면 C 드라이브에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본 쿼리 마법사 1번 예제 시트 클릭하시고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A3셀부터 표시하실 겁니다. 그래서 A3셀을 먼저 선택하신 다음에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MS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저희가 불러오실 데이터는 컴퓨터 C 드라이브에 설치해 놓으셨다면 C 드라이브 안에 커말 1급이라는 폴더가 있으실 겁니다. 1급에 이론에 가시면 커말 2007의 1급이죠. 1급에 가셔서 1급의 스프레드시트에 가시면 이론 폴더에 가셔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판매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하겠습니다라고 판매 데이터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판매 내역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면 안쪽에 있는 열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들 중에서 지정 코드를 가져오겠습니다라고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지점명을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매출 번호, 고객 코드, 판매 일자, 제품 코드, 무게, 단가 다 가져오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데이터를 가져오시고요. 다음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필터에서는 조건을 지정하시는데 고객 코드에 가서요. DR로 시작되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값을 선택하시고요. DR이라고 입력합니다. DR 입력하시고 DR로 시작되거나 또는 되거나라고 되어 있으니까 또는 선택하시고요. JL로 시작한다. 시작 값을 JL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고객 코드를 선택하고 시작 값은 DR 또는 시작 값을 JL을 지정한 다음에 다른 조건이 없으니까 이제 다음 누르시면 될것 같고요. 정렬 순서에서 첫 번째 기준을 판매 일자를 기준으로 오름차순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품 코드를 선택하시고 내림차순하겠습니다라고 정렬 순서를 선택하고 다음 누르시고요. 마침 누르신 다음 저희는 결과를 A3셀부터 하겠습니다라고 처음에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깜빡깜빡 하시고요. 처음에 선택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선택 다시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확인 버튼 눌렀더니 A3셀부터 시작해서 DR로 시작하거나 또는 JL로 시작한 데이터가 판매 일자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되어 있고요. 같은 날짜라면 제품 코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하셨고요. 실습하신 다음에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업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쿼리 마법사 2번 예제 클릭하시고 다시 한번 연습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를 가져와서 A3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라고 A3을 선택하시고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하시고요. MS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합니다. 우리가 가져오실 데이터는 두 번째 예제는 핸드폰 파일을 가져다가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안쪽에 핸드폰 상품 목록을 더블 클릭하셔서요. 문제에서 첫 번째 상품 코드 더블 클릭, 판매 조건 더블 클릭, 통신사 더블 클릭, 단말기 가격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기타 비용 더블 클릭, 할인율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순서대로 가져오시면 되고요. 혹시나 순서가 잘못됐다 하면 선택하시고 위로 아래로 이동할 수 있고 잘못 가져온 것은 왼쪽으로 보내셔서 다시 뺄 수도 있습니다. 순서대로 가져오셨다면 다음을 누르시고요. 두 번째는 조건이죠. 기타 비용이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다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통신사를 선택하고요. 마로 시작하지 않는다. 제외할 시작값에다가 마라고 입력합니다. 입력을 다 하셨다면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정렬 기준에서 첫 번째 단말기 가격을 기준으로 내림차순하겠습니다.
두 번째, 할인율을 기준으로 내림차순하겠습니다라고 각각 정렬 순서를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릅니다. 마침 누르셔서 기존 워크시트의 표 형식으로 A3셀부터 가져오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면 데이터가 우선 0보다 큰가, 기타 비용이 0보다 큰가, 통신사가 마로 시작한 데이터가 있는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정렬 순서 확인하시고 할인율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습한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하셔서 내가 작업한 게 맞게 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쿼리 마법사 3번 예제 통해서 한번 더 복습을 해볼까요? 쿼리 마법사 3번 예제 클릭하시고요. 데이터를 가져와서 A1셀부터 표시할 겁니다. 라고 A1셀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저희가 가져오실 데이터는 실습 기자재 관리라는 파일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 다음 안쪽에 테이블이 두 개가 있는데요. 실습 기자재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가고요. 기자재명 더블클릭, 규격 더블클릭, 수량 더블클릭, 구입 단가, 총 금액, 구입 일자 순으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조건에서는 구입 일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2006년 1월 1일 이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거나 같다라고 선택하신 다음 2006년 1월 1일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수량을 선택하시고요. 1부터 10까지입니다.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작거나 같다. 그래서 10이라고 입력하시면 1부터 10에 해당한 값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누르신 다음에 정렬 기준에서 구입일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자재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다음 누르시고요. 마침 한번 누르신 다음에 표 형태로 A1셀부터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셔서 데이터가 맞게 가져왔나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실습하셨던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